듣는 노래와 부르는 노래는 다르다. 5천만 국민들의 진정한 인생곡 노래방 차트에 파이터. 본격 노래방 공감 차트쇼 우선이야 오예. 저보다 한 천만 배 정도 깜찍하고 귀여운 트로트계의 샛별 노래하는 요정 요요미 씨를 모셨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피 바이러스 노래하는 요정 요미요미 요요미입니다. 목 안에 무슨 주머니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죠? 있어요. 아 있어요. 아 저희 사람들이 헬륨가스 먹는 거 같다고? 먹고 온 거 아니에요? 항상 먹고 와요. 장착하죠. 한번 어른스러운 목소리 한번 내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요요미예요. 이 어른이에요? 다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요요미예요. 잘하는데? Alright. 조사 차원에서 한번 봤는데 저랑 동갑 구사 대기하면서 살짝 얘기를 나눴는데 둘 다 친구가 없어서 친구 되기로 했어요. 우리 하에야 요미야 이렇게 할까? 아 그럴까? 하에야 요미. 가까이서 보면 코 주름이 100개예요 벌써 18번째 신곡을 내셨대요. 한 달에 한 번 앨범을 내요. 월간요 요미? 어머머머 우쭈쭈라는 곡이 있는데 그쵸 그거예요. 그런 우쭈쭈인데 한번 여기 해볼까? 물고기랑 사자랑 합쳐놓은 것 같은 우리 요미가 부르는 신곡 제목이 뭐죠? 우쭈쭈요. 우쭈쭈 쭈쭈름 쭈쭈름 설레이는 이 마음 우쭈쭈 쭈쭈름 쭈쭈름 날 사랑해줘요. 보면 볼수록 괜찮은 당신 멋져요 멋져요 우쭈쭈 우쭈쭈 꿈만 같아요. 당신이라면 이 세상 끝까지 따라갈게요. 그 어디라도 그대만 설레이는 이 마음 우쭈쭈쭈쭈쭈쭈쭈 날 사랑해줘요. 되게 잘하신다 노래를. 제2의 혜은이로도 불리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커버 영상 때문이라고. 그 유튜브 그 개설한 지는 저 데뷔 때부터 했어요. 혜은이 선생님 어렸을 때부터 너무 좋아했는데 대표님께서 커버송을 혜은이 선생님 거를 계속 이렇게 올려보자 그랬던 거예요. 어떤 뭐 한 소절 아무거나. 그럴까요? 제일 조회수 많은 게 있어요. 새벽비. 그걸. 역시. 새벽비라는. 새벽비가 주룩주룩 철길을 적시네. 새벽비가 주룩주룩 지붕을 적시네. 삑삑삑 삑기적이 울리면 이제 정말 나는 갑니다. 야, 너무 잘하는데? 톤이 너무 안정적이면서도 반전이 같이 있어요. 소리가 원래 좀 잘 뒤집어져요. 아까 목 풀 때 거 한번 해주세요. 요들성? 요들성. 그 아가씨는 언제나 You're a lady, you're a lady, you're a lady. 귀여운 목소리로 You're a lady, you're a lady, you're a lady. 요르레이디 긴 열전 이런 거 아닌가? 하이씨 한번 해볼래요? 이거 약간 수박장수 요르레이 요르레이 이거 잘한데? 요르레이 요르레이 이거 제가 유튜브를 이제 봤는데 트로트는 당연히 하시고 걸그룹 보이그룹 노래 커버도 하시고 팝송까지 자신 있는 거 이러다 노래 100곡 하겠는데 오늘? Let's go! Nobody, nobody but you. I want nobody, nobody but you. 난 다른 사람은 싫어. 네가 아니면 싫어. I want no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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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body. 알았어. 너무 좋았어요. 아 그러면 이제 걸그룹이나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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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좀 하자. 나 아니, 들어봐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요. 요즘 트로트 열풍이잖아요. 굉장하잖아요. 그래서 트로트 노래방 인기 차트를 가져왔어요. 81위부터 100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르만 따로 보니까 그동안 못 봤던 명곡들이 굉장히 많아요. 돌아와요 부산항에는 조용필 선배님을 스타로 만든 노래죠. 그리고 오승근 선배님의 내 나이가 어때서, 아 이거 명곡이잖아요. 한 소절.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98위 차태현 씨의 2차선 다리는 영화 복면가로에서 차태현 씨가 직접 부른 트로트 곡이에요. 예. 2007년에 개봉한 영화인데 아직도 순위에 있어요. 이 중에서 좋아하는 곡 있어요? 신지영 선배님의 엄지척. 이거 엄청 좋아하는데. 엄지 엄지척. 아이! 네, 한번 불러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송아예, 송아예. 엄지 엄지척, 엄지 엄지척. 자상하고 다정 다감해. 보면 볼수록 알면 할수록 매력이 넘쳐요. 엄지 엄지척 엄지 엄지척. 청생연분 내 사랑해요. 그냥 좋아요 왠지 좋아요. 엄지척. 이 숨소리가 많으네. 엄지 엄지척. 노래방 인기 차트 81위부터 100위까지 알아봤잖아요. 그럼 이제 61위부터 80위까지 쭉쭉 알아볼까요? 네. 62위 윤수연 선배님의 차태만상은 BTS를 제치고 2019 공중팝 방송횟수 1위. 재치 있는 가사, 흥겨운 멜로디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대요. 제가요, 왜 혜은이 선배님 노래 왜 안 나오나 할 때 61위에 있었어요. 열정이라는 곡이. 근데 얘 코요테 선배님들도 리메이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외로웠어 이거 예, 요요미 씨가 사랑하는 혜은이 선배님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아!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너무 좋았어요. 톤도 너무 좋고 졌다 뺐다 이 밀당을 너무 잘하네. 밀당의 대가 요요미 씨. 잠시만요. 아야, 내가 열정을 불렀으니 너도 한 곡 하렴. 그래? 어떤 거 부를 거야? 잘 걸어를 해볼게.
엄청 잘 어울립니다. 아 진짜? 아, 그 엄지척도 잘 어울리는데 아, 이게 잘 어울려. 어, 61위부터 80위까지 알아봤어요. 이제는? 41위부터 60위까지 알아보자. 칠갑산 그 지금도 사랑받고 있는 노래잖아요. 응. 그리고 트로트 응. 가수를 하기 위해서 그 등용문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응. 이런 꺾기나 이런 거가 그래도 잘 들어가 있는 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병선 선배님 말씀에 의하면 옛날 가요제를 나가면 100명 중에 90명 이상은 칠갑산을 부르는 노래 기억나요? 콧만 내 눈 아낙네야 영구인데? 미스트로 인기가 노래방 차트에서도 되게 나오는데 2000원의 진또배기가 다시 2위예요. 그 외에도 참가자들이 불렀던 원곡들이 계속 순위에 있어요. 서른도 선배님의 그 보랏빛 엽서 그리고 강재훈 선배님의 그 막걸리 한 잔 하고 오셨죠 막걸리 한 잔. 어? 그럼 이 중에서 하나 불러주신다면? 남행열차 우리 같이 부를까? 그 우리 요미랑 하이가 같이 부르는 나는 열차. 어, 그럼 21위부터 40위까지 우리 이제 알아볼게요. 네. 유산슬 선배님의 합정역 5번 출구가 36위. 어,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함께 출연하셔가지고 아침마당에 어, 유산슬 씨 라이브 직접 들었어요? 네. 잘하세요? 아 진짜 스타세요 진짜. 어. 여기 뒤에 후광이 조금 보였어요. 어. 어떤 노래 불렀었어요? 이 오빠 뭐야 불렀었어요. 아, 이 오빠 뭐야? 한 수절? 이 오빠 뭐야? 이 오빠 뭐야? 무턱대고 다가오 자꾸 걸지 마. 이 오빠 뭐야? 이 오빠 뭐야? 처음 본 나에게 훅 가 버렸네. 이런 노래예요. 오, 너무 잘한다. 약간 이게 처음에는 제목도 이 오빠 뭐야가 아니었어. 이 남자 뭐야? 근데 이제 요미는 또 오빠 해줘야. 그러니까 제가 그때 어울리는. 이 남자 뭐야? 이 남자 뭐야? 했는데 어, 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나 봐. 이 오빠 뭐야가 된 거죠. 저는 뭐 이 자식 뭐야 이런 거. 이 언니 뭐야? 이 언니 뭐야? 이 자식 뭐야? 이 중에서 저한테 한 곡을 불러주신다면. 아 어떤 거냐면 남진 선배님 둥지랑. 아, 그리고 심수봉 선배님의 사랑받게. 너무 잘할 것 같아. 맛있다. 나 벌써부터 기대돼. 너 빈자리 채워주고 싶어. 내 인생 전부 주고 싶어. 이젠 너를 내 곁에다 앉히고 언제까지나 사랑할까봐. 우리 더 이상 당황하지 마. 한눈 팔지 마. 여기 둥지를 틀어.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잖아. 사랑하는 나 있잖아. 사실일까 꿈일까 사실일까 아닐까 헷갈리고 서있지 마. 사랑이 뭔지
나의 동지를 들어봐. 어, 그럼 우리 심수봉 선배님의 사랑받게 난 몰라? 네. 갈게요. 그대 내 곁에 선 순간 그 눈빛이 너무 좋아. 부드러운 사랑만이 필요했어요. 노래방 인기 차트 트로트 편 21위부터 40위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11위부터 20위까지 알아보자. 알아보자. 이번 차트는 뽐나는 노래들이 많아요. 서주경 선배님 당돌한 여자, 구윤 선배님 뿐이고 다 명곡이잖아요. 김연자 선배님 아무로 파티. 아무로 파티. 아무로 파티. 뚱뚱땅땅 뚱땅 띵뚱땅땅. 노래방에서 틀어도 잘 부르는 비결 하나만 알려주세요. 비결? 진정성이 중요한 것 같아, 진정성. 정말 나랑 사상이 똑같다. 치! 우리 소울메이트야! 뭐 잘 부르고 뭐 꺾기가 이렇고 뭐 이런 것도 당연히 그 트로트에 정말. 대한 묘미긴 한데 제일 중요한 건 진정성. 그럼 혹시 여기 진정성 있게 한 곡을 살짝 짧게 불러준다면? 저는 당돌한 여자 가고 싶은데 어때요? 하이가 부르는 당돌한 여자! 차가운 것 같죠. 알아요. 그대 마음은 내게 빠질까봐 두려운 거죠. 집으로 들어가는 길인가요? 그대의 어깨가 무거워 보여. 이런 나 단둘한가요? 술 한잔 사주실래요?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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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요. 그대 여자 돼달라고 말해요. 난 이미 오래전 그대 여자이고 싶었어요. 진짜 잘 부른다. 지금까지 노래방 인기 차트 11위부터 20위까지 알아봤어요. 정말요? 네. 네. 그렇다면 2020년 노래방 인기 차트 트로트 편 대망의 탑 10만 남아있는 것 같은데 어떤 노래들이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금잔디 선배님이 오라고. 미스터 트롯에 이제 나왔던 말을 귀여워! 왜 웃는 거예요? 과연 어떤 노래들이 있을지 2020년 3월 노래방 인기 차트 트로트 편 먼저 10위부터 4위까지 알아볼게요. 5위 홍준영 선배님 오늘 밤에. 아 개빠졌구나. 우리 이거 요요미가 부르는 거 듣고 싶다. 아이스. 무조건 해야 돼 그냥. 우리 요요미 씨가 내가 듣고 싶으니까 욕심을 부려서 홍준영 선생님의 오늘 밤에. 간들어지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럼 우리 이제 대망의 네. 탑
3 알아볼까요? 음악의 3위는 점주만 들어도 어깨가 들썩이는 노래죠.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박구 선배님의 한 잔에입니다. 그럼 2위는 진성 선배님 또 나왔다. 안동 연예에서. 이거는 정말 매 차트마다 계속 나오더라고요. 대망 1위. 누구? 2위에 이어서 1위까지 차트 싹쓸이 하네요. 진성 선배님의 보릿고개. 대단하시다. 트로트 장르뿐만 아니라 전체 노래방 인기 차트 탑 10 안에 항상 들어있어요. 이렇게 사랑받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살아온 흔적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곡에 다 이렇게 드러나는 게 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 세월의 흔적이 담긴 목소리가 최고예요. 네, 그럼 지금까지 2023월 트로트 인기 차트 탑 100 알아봤습니다. 인기차트를 알아봤는데 네. 어땠어요? 정말 친구를 만난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트로트라는 그 장르를 또 위해서 또 이렇게 트로트 노래방 차트를 또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행복해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힘드신 분들 너무 많잖아요. 우리 막 화이팅해서 극복할 수 있으니까 힘내시고요. 그리고 또 신나는 노래 막 부르고 들으시면서 함께 진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손 잘 씻고 마스크 항상 끼고 다니고 필수. 그리고 서로 응원하고 힘을 내면 곧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어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 그때 노래방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본격 노래방 공감 차트 쇼 우선 예약. 얼른 가서 우선 예약하세요. 얼른 가세요. 얼른 가세요. 가자 유미 가자. 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